안녕하세요. 애틀란타 한국 엄마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벌써 서늘해지고 이제 가을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가을에 어울리는 이혜인 수녀님의 달빛 기도 시를 함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달빛 기도. 너도 나도 집을 향한 그리움으로 둥근 달이 되는 한가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길이 달빛처럼 순하고 부드럽기를. 우리의 삶이 욕심의 어둠을 걷어내 좀더 환해지기를. 모난 미움과 편견을 버리고 좀더 둥그러지기를. 두손 모아 기도하려니 하늘보다 내 마음에 고운 달이 먼저 뜹니다. 한가위 달을 마음에 걸어두고 당신도 내내 행복하세요. 둥글게. 이번 한가위에는 성당에서 공동 미사가 있었고요. 또 작게나마 조상님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될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 자손들과 함께 행복한 가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천주교의 명절 미사는 카톨릭 전례와 한국인의 전통 전례가 합쳐진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이나 한가위 명절에는 본당 공동체가 미사 전이나 미사 후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조상에 대한 효성, 추모의 공동의식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1930년대까지 천주교는 돌아가신 조상 앞에서 절을 하고 섬기는 조상 제사를 미신 행위로 여겨서 제사 금지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조선 정부가 천주교를 박해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지요. 그런데 1939년 교황 비오 15세 때 제사의식은 그 나라 민속일 뿐 교리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서 제사에 관한 교리를 재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명절에 저희는 이렇게 상을 차리고 조상님께 기도를 하고 또 조상님을 위하는 효성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